안녕하세요. 지역미래연구소 소장 김찬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지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처음 유튜브 방송이라서 좀 굉장히 어색하고 좀 생소로운데, 오늘은 일본의 주거 서비스 산업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아홉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어제죠. 국내 이제 주거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시장 환경이라든지 또 사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전망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언급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오늘 이거 다음 오후에 국내 사례들도 또 이제 얘기가 될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일본 사례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몇 가지 일본의 주거 서비스 산업을 보면서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좀 전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왜 일본 사례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사례 연구 같은 거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외국을 갖다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환경, 그리고 이제 국토의 이제 가용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하고 이제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제적 요인이라든지 사회적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변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경제 여건을 보면은 이제 높은 무역 의존도에서 그 경제 발전 단계도 이제 고도 성장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안정 성장, 그리고 최근 한 20, 30년은 저성장기에서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고요. 이제 그러한 점에서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요인 중에서도 특히 인구나 가구 구조의 변화, 특히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또 인구 이제 증가가 둔화되고 있고, 가구도 1, 2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하는, 이런 진행 패턴에 있어서, 또 이제 저희보다 이제 좀 선행해서 이렇게 진행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요인들의 변화가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집중 문제라든지, 전체 국토 면적에서 그 한정된 가용 토지, 그리고 도시부의 높은 인구 밀도, 이런 점도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주택 시장에 미치는 그런 변수들의 유사성과 더불어서 이제 같은 맥락이지만 주택 정책 과정에 있어서도 고도 성장기의 주택 대량 공급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신도시 건설, 도시 정비 문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도 주거기본법을 만들었는데, 그 일본의 주생활기본법이라든지 또 도시재생 정책, 이런 일련의 이제 정책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떤 부분은 상당히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 상황과 유사하게 정책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나타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유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외 국가들보다는 이제 상당히 우리랑 유사한 그런 환경이나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 사례에서 좀더 우리가 많은 시사점을 발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이번 강의에서 일본 사례인데, 일본 사례에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사전에 좀 먼저 요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본이 2000년대 사실 이제 저성장 기조로 가면서 주택 산업 내 구조 변화 여러 가지 많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중에서도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라든지 또 주거 서비스 영역 이런 것들이 시장이 이제 성장을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시장의 변화라든지 성장 요인들 이런 것들의 배경은 무엇인지 이제 그런 걸좀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주택 사업자 이제 경영 관점에서 과연 주거 서비스 부문의 영역이 어느 정도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뭐 위상이라 그럴까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거 서비스 사업 모델 유형이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벤치마킹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모델의 역할과 기능적 측면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주거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예전에 2000년대 한 중반에 일본 이제 출장을 가서 이제 건설회사 분하고 이제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2005년, 6년 정도가 되는데, 그때 건설회사, 좀 규모가 큰 그런 데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다고 저한테 이제 조그만 브로셔하고 이렇게 갖고 와주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임대주택 관리업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상당히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설업체인데 이런 임대주택을 자기들이 임대주택을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을 대신해서 관리 운영해주면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사업에도 지금 참여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좀 놀랐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다시 한 2, 3년 지나서 보니까 일본의 주택, 부동산 관련한 이제 그래도 유명한 기업들이 모두 다 이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저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긴 거죠. 이 주택 임대 관리업, 임대주택 관리업이라는 이 수수료를 받는 이 사업이 과연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지, 그래도 조그만 기업도 아니고 이제 큰 기업들이 이렇게 진출을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계기로 여러 가지 이제 조사 연구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가장 궁금했던 거는 그겁니다. 왜 그 이전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런 사업 내용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그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작을 하는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요인인 배경이 뭔가 하는 게 궁금했었고, 두 번째는 과연 그런 기업들이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또 수익을 내고 있고, 그런 이제 어떤 성과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때 당시만 해도 생각했을 때 주택 임대 관리업? 그러면 이제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자기들이 이제 거래를 관리,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그 임대주택 물건을 갖다가 대신해서 좀 관리, 도배라든지 청소 이런 거 소개해주고 관리를 해준다거나 그런 정도의 것밖에 제가 이제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근데 점점 이제 들여다볼수록, 그런 단순한 그 임대주택 관리업이 아니고, 다양한 어떤 주거 서비스 차원에서의, 안에 산업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계속 연구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런 제가 당초 이제 궁금해 하면서 시작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런 내용 중심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주거 서비스 산업에 대한 향방과 전망을 포함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앞에서들 많이 말씀이 있으셨겠지만, 일본 사례를 보는 그 내용 안에서의 좀 좁은 의미의 정의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 서비스 산업은 이제 공공의 주거 서비스, 주거 복지 관련한 영역은 여기서 이제 포함하지 않고요. 순수하게 민간의 사업적인 관점에서의 영역에 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건설과 같은 하드웨어 영역과 이제 대별되는 소프트웨어 영역. 그래서 이제 주택 사업 산업에서의 이제 가치 사슬이 쭉 있는데, 주로 분양 판매 이후에 관리나 유통 이런 것과 관련된 건물의 시설 관리라든지 임대 관리라든지 입주자 지원, 생활 지원, 또는 이제 유통과 관련해서는 매매 중개, 임대차 거래, 감정 평가, 주거 프로듀스 이런 영역에서의 사업들, 이거를 이제 주거 서비스 산업이라고 좀 먼저 좁은 의미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이 주거 서비스 산업 사업 뭐 이런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주로 이제 쓰는 용어가 피 비즈니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수료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비스를 내가 제공을 하고 나는 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서 그걸 하나의 이제 사업 영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적 관점에서 주거 서비스 산업을 본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그 일본 주택 시장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서 이제 일본 시장에 대한 좀 사전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일본의 주택 시장 변천 과정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이제 이 막대 그래프는 신규 주택 공급 을 나타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쭉 신규 주택 공급 추이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 빨간 선은 주택 가격, 그 이제 맨션 가격의 추이가 되겠습니다. 그 일본은 사실 이제 주택 유형 중에서 맨션이 차지하는 것은 한 20, 30% 정도고 대부분이 단독이나 이 다세대 유형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단독 다세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택가격, 표준적인 주택가격을 이렇게 내서 통계로 나오는 게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제 토지가격으로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좀 더 우리 현실하고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맨션 가격으로 다 표시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맨션이라는 이제 용어를 계속 쓰게 되겠는데요. 맨션은 우리 같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짓는 그런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에서 이제 아파트라는 용어를 쓸 때는 저희의 뭐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유형을 갖다 일본에서는 아파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고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본의 이제 51년부터 2010년까지 쭉 추이를 보면서 일본의 변천 과정을 좀 설명을 하겠는데, 이제 크게 경제 성장 단계로다가 고성장기, 안정성장기, 저성장기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기는 56년부터 73년, 약 17년간의 기간이 되겠는데, 일단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9.1%입니다. 17년 동안 연평균 9.1%니까 굉장히 이제 높은 매년 성장률 달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 도시부의 인구가 집중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지만 그래서 주택난이 계속 발생을 하고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고 뭐 저희 같으면 전월세 가격, 임차료 때문에 이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계속 발생한.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정부가 대량 공급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급을 늘려나가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1950년도에 이제 주택금융공고법, 그 다음에 공영주택법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공단, 우리 같으면 이제 토지공사죠. 토지공사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공단, 저희 같으면 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을 갖다 빠르게 이제 건설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금, 건설에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금융공고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이 세 가지 조직이 하나 이제 일본은 세 가지 기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대량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950년대 55년부터 이제 빠르게 공급이 증가를 해가지고 1970년도에 전국 주택 보급률 100%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는 공급량이 190만 호까지 공급이 돼서 거의 대도시권 대부분이 주택 보급률 100%를 달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공급 물량을 늘려서 이제 일단 양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문제가 완화가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73년에 1차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공급 물량이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이제 오일 쇼크 이후부터가 이제 안전 성장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약한 16년간, 90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이제 연평균 4.2%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4.2% 정도면은 이제 저희 같으면은 90년대부터 지금 2000, 뭐 최근까지의 그러니까 IMF 이후부터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하고 좀 비슷한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안정성장기에는 이제 1차 오일쇼크 이후에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서 공급 물량이 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고 79년에 다시 2차 오일쇼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가격 하락. 그 이후에 이제 86년부터 88년까지 일본에서 3조 호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 3조 호황이라는 거는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이세 가지 이 요인이 발생을 해서 이제 국내 그러니까 일본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저유가, 저달러라는 호재 때문에 경상 무역 수지가 이제 사상 최고를 계속 경신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무역 수지 흑자폭이 늘고 또 국내 이제 저금리 기조 때문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이제 풍부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내 유동성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쏠리게 되고 그러면서 버블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블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은행권에서도 대출 경쟁이 일어나죠. 대출 경쟁이 일어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라고 하는데 거의 100%까지 이 자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대출 경쟁을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등기비까지 빌려드립니다 하고 110%까지도 이제 대출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상승세를 부추겨가지고 거의 한몇년 사이에 이런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게 되죠.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대출의 총량 규제를 하면서 90년대 이제 초반에 이제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붕괴 이후에 장기 침체가 오고 거의 지금 2010년까지 잃어버린 20년, 뭐 잃어버린 30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장기 침체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부터는 버블 붕괴와 함께 이제 저성장기로 기간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0.8%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여 년 동안 성장이 멈춰진 그런 시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도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고요. 주택가격은 안정화되고, 뭐,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상승, 2000년대 후반부에서는 좀 상승하는 기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저성장기엔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런 인구 사회, 인구 가구 구조의 이제 변화인데, 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 초고령 사회, 이런 인구 요인하고 겹치면서 결국 이제 구조적으로다가 이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그것들이 장기 침체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보통 이제 성숙화 시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성숙화 시장이라는 건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주택 수요가 더 증가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재고 물량, 주택의 재고 물량은 굉장히 풍부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급의 양적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시장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성장기죠, 가격 안정, 수요 감소. 대표적으로 이런 요인에 의해서 성숙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주택 공급 추이에 대해서 이제 2010년까지 봤는데 그 이후에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 2008년 리먼 쇼크 영향으로 떨어졌다가 조금 살아나기는 했습니다만은 거의 100만 원 이하 수준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떨어져서 계속 지속이 되는 보통 우리가 이제 경기순환 사이클 상에서 공급 물량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의 상황을 보면 결국 이제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공급량이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맨션 공급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또더 많이 절대적인 공급량이 축소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전체 이제 신규 주택 물량 중에 한 20% 정도는 이 맨션으로 공급이 됐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거의 한10%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구 가구 요인에서도 원래 장래 추계치에서는 2005년에 당초 인구 감소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마는 이제 최근에 결과를 보면은 2005년은 내국인은 감소를 전환됐지만 이제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거주자가 증가하면서 전체 거주 인구 감소는 2015년부터 시작이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감소 같은 경우도 실제 2015년에 이제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었는데 2015년까지는 증가를 하고 2020년부터 가구 감소가 전망될 걸로 이렇게 수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의 아까 이제 버블 붕괴 이후에 장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택 시장에 많은 이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요인을 말씀드리고 이제 그것들이 사실은 이 주거 서비스 산업 우리가 얘기하는 주거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고 이제 성장하는 한해 큰 요인의 배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거래 침체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그러니까 버블 붕괴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뭐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르는 그래서 자산 증식의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토지 신화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게 버블 붕괴로 인해서 이 토지 신화도 이제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부동산의 소유 욕구는 그 이후에 많이 약화됐고 이게 뭐 갖고 있어서 항상 뭐 재산 증식의 안정적인 자산은 아니다 하는 인식이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신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기존 주택 거래가 침체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우리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면서 주거, 거기에 맞는 주거 소비를 해야 되는데 주거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거 소비의 비효율성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뭐 밑에 이제 좀 그림을 갖다가 제가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다 넣었는데 일본의 이제 주거 사다리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주거 사다리를 이제 스고로쿠라고 해서 주사위 놀이에 비교를 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자기가 나온 수만큼 앞으로 가서 자기가 이제 종착 어디까지 종착지까지 가는 이제 그런 게임의 비유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일본의 주거 사다리는 처음에 집에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대학교를 가거나 이제 취직을 하거나 해서 이제 하숙.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하숙을 하거나 뭐 대학 또는 학교나 이제 기업에 일본 같은 경우 큰 기업들은 그 사원 기숙사 제도가 잘돼 있어서 기숙사로 이제 처음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거기서 좀 돈을 모아서 원룸 아파트 다세대 주택 같은데 원룸 아파트로 가서 이사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임대 아파트에 가게 되고 그 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분양 아파트 또는 이제 여기 공단 공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LH나 SH 아파트에 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가장 최종 종착지는 교회, 서울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 교회에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 그러니까 일본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주택은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이제 최종 목적으로 이렇게 과거에는 돼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성향이 좀 많이 바뀌어서 최종 종착지가 좀 몇 가지 선택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한 내용인데, 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원룸 임대 아파트에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분양 멘션이나 임대 저기 멘션이나 이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교회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 또는 또 좀 더 이제 시니어 주택 같은 그런 이제 공동주택을 갖다가 선호하는 경향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60세 이상이나 70세가 되면은 이런 시니어 주택으로 간다거나 또는 자녀 세대하고 같이 하나의 건축물에서 이제 세대가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그런 2세대 주택 같은 경우로다가 옮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하나의 이제 주거 사다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주거 사다리라는 관점에서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서 주거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자기에 맞는 그런 주거 생활이 필요하게 되는데 결국은 거래 침체 이런 요인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두 노 부부만 남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정원 있는 단독주택에서 두 노 부부 또는 혼자 사는 고령자 이런 분이 살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이 관리하기도 힘든 넓은 주택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주거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세제를 감면을 하고 낮추고 그다음에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해서 자녀에게 지원을 할 때는 증여나 증여세나 이런 것들을 면제해 주거나 감면을 해 줍니다. 일정 금액에서.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주택 유통 지원 센터에서 특히 고령자들에 대한 주거 이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임대 수요 계층이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소유 의식 약화에 따른 뭐 굳이 내가 이제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임대 선호층이 증가를 하고 또 1, 2인 가구, 고령자 가구. 이거는 뭐 앞에서 앞 강의에서도 많이 이제 설명을 들어서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좀 다양한 특성의 수요 계층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 임대주택 재고 물량들을 보면은 그런 거에 부합하지 않은 그냥 뭐 전통적인 일본의 목조주택의 그런 연립주택에 있는 아파트 뭐 그런 형태의 임대주택이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민간의 우량임대 주택 촉진 공급 촉진법을 만들어서 이런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시키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전기 차지 차감법 제정, 임대료 보조 지원 이런 내용들로 한 법을 만들어서 좀 더 민간에 의해서 이제 공급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기 차지 차감법이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일본의 이제 임대차 계약법이 이 차지차감법이라고 하는 이제 법이 1950년대에 만들어져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차지차감법은 굉장히 임차인 보호 성격이 강한 그런 임대차 계약법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못 올리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는 임대인이 몇 가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부를 할 수 없게 그렇게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지차감법에 의한 임대차 계약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사업의 제약 요건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일정 부분 그런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법을 좀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것이 전기차지차감법입니다. 전기차지차감법은 뭐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사전에 그 계약 기간을 갖다가 합의를 해서 정하면은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바로 이제 자동 해지되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그런 내용의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전기차지차감법에 의해서 민간의 이제 사업자가 좀 탄력적인 그런 운영이 가능해졌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요 차지차감법하고 전기차지차감법 두 개가 병행해서 임대차 계약법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법으로 두 개가 이제 병행을 하면서 이 뭐 통계 자료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직까지 차지차감법에 의한 이용이 더 많고요. 대략 한 70% 정도는 아직까지 차지차감법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한 30%는 전기차지차감법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지차감법에 의한 계약이 많다는 것은 일본의 임대주택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차인 우위 시장의 성격을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전월세 상환제라든지 계약 갱신의 의무 조건을 뭐 2년에서 4년, 4년에서 더 6년 이렇게 늘리는 내용으로 이제 법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임대 그 전월세가 굉장히 올라가고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는 뭐 그런 법들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런 민간 임대 사업 하는데 제약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시사점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고 주택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택이 노후화되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다시 이제 새롭게 바꿔 나가는데 이 주택 가격의 상승 기대가 뭐 거의 없다 보니까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민간에서 이제 추진되지 못하고 결국 노후 주택지가 계속 슬럼화되고 빈집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중고 주택하고 신규 주택하고의 가격 차이, 가격 격차도 계속 확대되고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은 이제 신규 주택 가격하고 중고 주택 가격하고의 차이를 좀 나타내는 건데요. 거의 크게는 뭐 한 70% 정도 차이, 그리고 한 40, 50%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가격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죠. 사실 저희 뭐 서울 수도권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보이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중고주택하고 신규주택하고의 가격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런 시장에 어떤 중고주택과 신규주택의 가격이 커지면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 문제, 도시 정비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이제 주택 품질 확보법, 그래서 처음 질 때 좋은 품질로 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 그래서 멘션 관리 적정화법, 자산 가치를 위해서는 관리라는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재생특별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어떤 주택의 슬럼화 문제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 1999년부터 지금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정책적인 요인하고 쭉 2010년까지 여러 가지 이제 법 제도들이 정비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주는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도시 주거 서비스 산업하고 연계돼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 차지 차가법이 생기는 이제 양질의 임대주택 구축조정이 발생을 저기 제정이 되고요. 주택 품질 확보법이 1999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그 멘션 관리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이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발족이 되고 특별조치법, 재생기구 이런 것들이 1년에 제도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이제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서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이 시기에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것하고 조금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그 도시재생 이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그 사업이 진행된 내용들은 주로 이 우리 같으면은 재개발 또 뉴타운 사업 이런 방식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도시재생 특별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민간 사업자가 전체를 갖다가 개발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 효과,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도시재생 사업,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의 어떤 주거지에 또 기존의 어떤 도시 형태를 갖다가 성능을 갖다가 유지를 하면서 좀더 활력을 넣고자 정부가 이제 공모사업이라는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생활 기본법이 제정돼서, 이때부터는 정부가 그 주택 건설 공급량에 대한 관리를 완전히 이제 손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는 주거의 질적 관리, 특히 취약계층, 고령자라든지 장애인, 그리고 여러 가지 주거의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로 다 중심이 되고, 대부분의 이제 주택 공급이라든지 그 밖에 민간에서의 영역은 민간에서 민간 중시로 그런 기조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양적 관리는 완전히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2008년부터 10년까지 쭉 보면은 거의 이제 워낙 이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택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 계속해서 사업자 지원, 수요자의 세제 지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하고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에서 이제 새로운 그 주택산업에서 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주거 서비스 사업 모델들. 그래서 구토교통청에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과 하나의 유망 사업 모델로다가 제시를 하면서 이쪽 부분에 대한 뭐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를 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특히 일본의 이제 멘션 시장 트렌드를 좀 한번 참고를 보겠는데, 저희의 아파트 공급 시장하고 유사한 내용으로다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50년대, 60년대 대량 공급 체계 시기죠. 주로 이제 단지형 아파트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진과 같은 우리하고 우리 예전에 이제 공급되는 그런 유형하고 비슷한 주거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공단, 저희 같으면 예전에 주택공사죠. 주택공사가 공급을 주도해서 이런 단지 형태의 멘션을 공급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어느 정도 고급 멘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심부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장 관리사무소, 로비,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갖춰진, 어떻게 보면 저희가 90년대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나타난 이제 그런 주거 아파트 형태가 이때 시기에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는 사실 이제 건설회사들이 상당히 이제 공급을 주도하는 이제 그런 시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 들어서는, 맨션의 이제 고급화. 그래서, 이때 이제 버블 발생하고 이제 같이 진행이 되면서, 뭐, 억션. 그러니까 뭐 보통 맨션 하나에 뭐, 우리 돈으로 10억 원, 뭐 이런, 아주 고급, 아파트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맨션이 이제 리조트나, 맨션 이런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도 여러 가지 그뭐 전기라든지 그 여러 가지 전자 시스템이 갖춰진 방범 시대, 홈워크 시스템 이런 차별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갖춘 그런 주택들이 됐고요. 이렇게 보면 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브랜드 아파트가 나타나면서, 주택들의 성능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랑, 유사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는 굉장히 이제 초고층 맨션들이 증가하고, 그 맨션 유형도 다양화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도심부에 한 50층 이상의 맨션이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고층 맨션들, 고급 맨션들이 나타나면서 관리 생활지원 서비스, 홈 네트워크, 자동화, 고기능 부가가치 시설들, 그 다음에 1층에 로비를 만든다든지 주민 커뮤니티 시설, 레스토랑. 그래서 거의 이 시기에 고급 맨션들을 공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주거 서비스 영역이 경도 연계돼서 확대되는 이제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런 고급 맨션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도심부에는 초고층 고급 맨션들이 공급이 되는 반면에 도심 외곽부에서는 저층형 그리고 실속형 저가격의 맨션들을 공급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실수요자를 갖다 끌어모으는. 그래서 이런 외곽에서의 이제 어느 정도 저가격 맨션들이 공급이 되면서 중견 업체, 뭐 파워빌더 이런 업체들이 좀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결국 2000년대의 모습은 뭐 고급 대 저가격 이런 어떤 양극화된 모습의 맨션들이 공급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화된 다양한 맨션 유형이 나타나고 이런 주거 서비스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이 공동주택에서 활발히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본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특히 2000년대에 그러니까 저성장 기조로 가면서 어떤 산업의 구조 변화, 시장의 구조 변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이번에는 주택 이 산업의 이제 구조 변화와 주거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그 일본의 주택 산업의 이제 구조적인 특성을 좀 사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하고는 좀몇 가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일본에는 크게 주택 산업의 주요 기업 유형으로 세 가지 이 기업 유형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합 건설회사에서 주로 이제 토목, 건축, 엔지니어링을 사업을 하는 종합 건설업의 기업이 되겠는데요. 일본에서는 이제 제네콘이라는 이름으로 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고층 맨션을 시공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기업 건설사들에 해당되는데 이제 그런 주택 사업 부분이 굉장히 작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 건설 회사입니다. 그래서 단독 주택부터 맨션 건축, 그다음에 분양 임대 사업, 그다음에 임대 관리 사업 거의 뭐 주택과 관련한 사업은 대부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하우스메이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저희가 사례 기업으로다가 이제 언급이 될 텐데 다이아하우스, 세키스이하우스, 다이토켄토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주택 건설에서 하우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 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디벨로퍼인데요. 그러니까 주택, 오피스, 상업 이런 부동산 개발업을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개발 시행 이후에 여러 관리, 그러니까 부동산 영역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관련해서는 이제 고층 맨션을 주로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급 주택, 단독 주택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주택 건설, 종합 건설 회사가 그 안에서 주택 개발 사업도 하고 시공도 하고 거의 우리는 이제 이 디벨로퍼라는 기능을 하는 그런 사업 그 기업 유형은 뭐 몇몇 그런 유형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은 있지만 일본과 같은 그런 종합 부동산 회사는 아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주로 이제 부동산자가 붙는 기업들이 종합 부동산 회사인데 뭐 저희가 주로 부동산 중개업소 같은 경우에 무슨 부동산 하는데 그거하고 이제 다른 그런 의미의 종합 부동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일본의 주택 공급 체계를 보면은 주택 유형에서 단독 주택이 거의 한 70%, 그러니까 연립을 포함해서 70%가 공급이 되고요. 맨션 아파트 유형은 한 뭐 30%, 20에서 30%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 유형은 주로 이 하우스메카들이 일본에서 공업화 주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 여러 가지 자재나 규격화된 자재들을 갖다가 대량 생산을 해서 그걸 조립을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그 건축 공사 기간도 짧고 굉장히 저렴한 그런 건축 비용으로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공업화 주택은 뭐 철골도 그렇고 목조 유닛 뭐 여러 가지 유형의 공업화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업화 주택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맨션 유형으로는 디벨로퍼 종합 부동산 회사가 시행을 하고 이 제네콘 종합 건설 회사가 시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맨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20에서 30% 정도가 공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피라미드 구조를 보면은 이제 대형 주택 업체들 그다음에 중견 주택 업체들 파워 빌더들이 있고 각 지역 일본에는 우리도 그렇겠습니다. 지역 기반으로 한 그런 홈 빌더들 뭐 공무정이라든지 지역 주택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업체들이 주로 이제 하우스메이커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런 어떤 피라미드 구조상에서 볼 때는 이런 많은 업체들이 존재를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대형 주택 업체들이 이제 주거 서비스 관련한 사업 영역을 주도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일본에서의 주택 공급 주요 역할을 하는 세 개 기업 유형이 있는데 이제 각각 2000년대에 각각 기업 유형별로다가 이제 사업 전략에 좀 차이가 납니다. 사업 전략 변화에. 그래서 이제 버블이 붕괴되고 장기 침체로 가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시장은 침체가 되다 보니까 각각 이제 사업 구조조정도 있을 수 있고 사업 전략을 이제 바꿔나가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종합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갖고 있던 개발 부분은 다 이제 조정을 합니다. 축소를 하거나 없애고 주로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도급 사업에 치중하는 그런 사업 구조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부동산 회사들, 종합 디벨로퍼들은, 역시 갖고 있는 개발 역량과 관리, 이런 능력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도심 개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되는 그런 개발 역량을 더 강화를 하고 특히 이제 복합개발 부분에 확대를 합니다. 그 이후에 임대나 관리, 중개 부분을 강화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개발 역량을 포함해서 뒤에 서비스 영역까지 같이 이제 포함해서 역량을 강화하게 되겠고요. 주택건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생산기술, 원가 절감, 이런 생산 방식에 있어서의 다양화, 그다음에 주거 모델 차별화, 그다음에 역시 임대관리 중개, 이 주거 서비스 부분을 이제 확대하는 그런 사업 전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이 기업 유형이 어떤 사업 전략을 바꿔나가고 하면서 실제로 나타나는 경영 성과나 이런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이 주거 서비스하고 관련된 이 사업 영역에서의 경영에서의 어떤 중요성, 위치, 위상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까 이제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기업 유형에 대해서 이제 경영 실 사업구조하고 이제 경영 실적을 본 건데요. 먼저 종합 건설 회사 1위 기업입니다. 이제 사업 구조를 보면 건축 도급 통업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출 구조를 보면 2001년에 2조엔, 저희가 한 20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1.3조엔, 1조 3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매출의 구조가 거의 뭐 반까지는 아니지만 한40%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종합 건설 회사들의 이제 1위 기업만 본 거지만 상당히 이제 쇠퇴를 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종합 부동산 회사 미쓰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조를 보면은 임대 분양 관리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구성이 안정돼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볼수 있는데 2001년부터 2010년까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그래서 1조 1,000억 원에서 1조 한 4천억 원 정도 성장을 유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키스위 하우스 같은 게 주택 건설 기업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임대, 단독, 여러 가지 다양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10년에 1조 한 3천억 원 정도의 규모에서 10년 뒤에는 1조 4천.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 기조는 유지를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성장 기조는 크지는 않지만 유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세 가지 기업 유형, 일본에는 이제 세 가지 기업 유형이 있는 대표 각각 1위 뭐 기업들, 선두 기업들을 갖다가 사업 구조하고 실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하고 본 이유는 과연 그 어떤 기업의 유형별로다가 이런 10년 동안의 변화, 어떤 변화, 특히 이제 매출액 구조나 사업 구조 있었을까 하는 걸 보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들이 갖는 이제 좀 시사점을 줄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수익률 구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건설사들, 종합건설사들, 슈퍼제네콘이라고 하는 4개 회사들, 그다음에 종합 디벨로퍼 3개 회사, 하우스메이커 3개 회사. 이렇게 해서 각각 3개, 4개 회사를 묶어가지고 이제 평균 수익률을 본 겁니다. 그 경상이익률이 되겠는데요.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상이익률이 이제 상당히 이제 높게 수익 구조를 갖고 있고, 이제 주택건설 회사들, 하우스메이커들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런 종합건설회사보다 좀 높은. 결국은 이 종합건설 회사들은 도급사업으로 하고 있고,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안에서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수익 구조가 굉장히 이제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매출 구조나 이제 수익 구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어떤 건설 회사로서의 많은 기능은 굉장히 이제 축소돼 갈 수밖에 없고, 다만 그 안에서 이제 개발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 안에서 이제 성장 기회를 갖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아까는 각각 기업 유형별로 봤는데, 이제 주요 기업의 실적하고 사업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이유는 이제 가장 궁금했던 그 일본에서 주거 서비스 사업들을 막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영역에서의 사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또 기업 전체 경영에서의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그런 궁금증 때문에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각 기업의 사업 실적 보고서라든지 이제 대부분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유가증권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각각 이제 사업 부문별 매출액 구조를 갖다가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미쓰이 부동산, 일본의 이제 종합 부동산 회사가 되겠는데요. 전체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이제 사업 부문별 그 매출 실적을 보면은 지금 밑에 게 임대고 이게 분양 사업입니다. 2001년만 해도 이제 이 분양 사업에서의 매출 구조가 더 컸죠. 근데 한 9년 정도 지나는 동안 임대 사업 부분이 크게 성장을 한 반면에 분양 사업 쪽은 매출 구조가 뭐 성장은 했습니다. 조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완성공사라는 건데, 완성공사라는 것은 주로 이제 단독, 연립 이런 주문주택을 완성해서 주문한 사람한테 판매, 도급 형태의 사업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리, 중개하고 관리 부분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 비중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상당히 2001년부터 시작했을 때 이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별 사업 분야로 다 구분해서 보면은 결국 성장을 주도한 거는 임대, 중개, 관리 부분이다. 이런 거를 갖다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 구조 부분을 보면은 개발 부분, 건설 부분 이제 각각의 부문별로다 일본에서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에서는 많은 계열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각 사업 영역마다 좀 전문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계열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거 서비스 관련해서 관리나 중개, 그다음에 기타 이제 서비스 기반의 어떤 전문화된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리 영역만 해도 이제 고급 임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회사,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임대 관리 운영을 하는 회사, 분양 멘션을 관리하는 회사, 각각 그 성격에 따라서 또 이제 전문적인 계열을 통해 가지고 이런 주거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계열 회사를 통해 가지고 각 아주 세부적인 그런 전문 영역을 갖다가 전문화시켜서 이제 사업을 주거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다이와 하우스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주택 건설 회사 하우스 메이커고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이제 사업 실적을 보면은 사업 부문의 구분이 좀 굉장히 단조롭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사업, 상업 건축, 관광 사업, 홈센터 기타. 그래서 이건 자체적으로 사업 실적 보고에서 구분하고 있는 사업 부문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걸로만 봐서는 이 다이와 하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주거 서비스 사업 분야를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2000년대 이후 2010년도부터는 이 사업 부문별 구분을 좀 세분화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게 되겠는데, 그맨 밑에 파란색이 이제 단독주택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 빨간 부분이 임대주택 사업,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부분이 멘션 분양, 그 다음에 보라색이 중고주택.
뭐 리폼, 리모델링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업시설하고 사업시설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다이와하우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전통적인 이제 하우스메이커인데 그 2000 여기도 이제 상업 건축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2000년대 들어서 거의 주택 사업 부분만 아니고 이런 뭐 오피스라든지 상업 물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개발 사업들을 굉장히 크게 늘려나갑니다. 늘려나가면서 2010년만 해도 1조 6천억엔 정도의 매출 구조가 16년도 거의 한 6년에 2배 이상 가까이 느는 그런 사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 주택 건설 영역에서 더 이제 개발 분야를 늘리고 부동산 전 사업 분야로다가 확장해 나가는 이런 사업 전략을 치면서 굉장히 성장하는 기업으로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주거 부분만 보면은 임대 부분이 9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임대 부분 외에 기타 부분이 아마 이제 좀 중개 관리 부분까지 포함을 되고 있는 걸로 보이지는데 역시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와하우스 같은 경우도 결국 사업 부문별로 보면 이런 상업이나 사업 시설을 제외하고 본다면 주거 부분에서는 역시 압도적으로 이제 임대 주택과 그 기타 이제 주거 서비스 부분의 성장이 주도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와하우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사업 구조면에서 독특한 것이 기존에 이제 개발 부분, 건설 부분, 여러 가지 주거 서비스 관련한 관리나 뭐 중개 이런 사업 부분들이 있었는데 2012년에 이 주거 서비스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을 다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와 리빙 컴퍼니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각각의 주거 서비스와 관련된 각각 계열 기업들을 하나의 이제 지주회사 형태로 관리를 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모 기업이 다이와 하우스가 있고 그리고 주거 서비스 관련 사업 부분만은 하나의 또 지주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각각 주거 서비스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더 전문화, 계열화된 구조를 통합해가는 이제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2012년 이후에 다이와하우스의 주택사업 성장 전략은 전문화, 사업 간 융복합을 통한 주거 서비스 차별화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와하우스가 지향하는 이제 성장 전략 안에는 단순히 이제 주거라는 주택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거 서비스 다양한 형태의 관리 중개 그밖에 기타 주거 서비스 사업 부문을 갖다가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표적인 계열 기업들이 하는 임대 사업 자산 관리 영역, 그다음에 다이와 리빙 같은 경우에는 임대 관리 운영을 하면서 시설 유지 관리를 전문화하는 기업, 그다음에 중개 전문을 하는 다이와 리빙 에스테이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택 전력 가스 공급. 그러니까 주거 서비스 영역 하나 중에 이런 전기 에너지 공급 사업까지도 다이와 리빙, 다이와 하우스에서는 하나의 계열 회사를 두고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웹 기반 관리 지원하는 회사, 그 다음에 웹 기반 서비스 솔루션. 그래서 뭐 저희도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이제 서비스 지원들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특히 일본에서도 이런 웹 기반 서비스를 통한 영역을 갖다 확장해 나가는 게 다이와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타 산업 부분을 같이 뭐 설립을 하거나 인수를 해서 자기업을 만들거나 하는 여태까지는 주택 사업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융 그리고 유통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다이와하우스 같은 경우는 로열 홈서트 저희 같은 이마트죠. 이마트 같은
사업 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이제 주거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가장 큰 뭐 하나의 경쟁력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유통사업, 그 다음에 로봇사업, 다이와하우스가 이제 뭐 의료 개허 사업, 특히 이제 고령자 주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 로봇 개발과 함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하우스에서 뭐 개발한 조그만 이제 강아지 애완동물을 해가지고 이제 노인들이 혼자 방에서 이런 강아지 로봇하고 대화도 하고 강아지가 거기서 반응을 하면서 상당히 정서적으로 안정을 위한. 그래서 이 다이아하우스가 이제 이 노인주택 사업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로봇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생활 서비스, 주거 서비스 영역을 갖다가 차별화하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와하우스라는 이 기업이 지금 앞에서부터 이제 다양한 어떤 주거뿐만이 아니고 이제 개발 역량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다양한으로 확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 이런 사업 전략들이 굉장히 좀 벤치마킹 할 소지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키스이 하우스라는 주택건설 회사입니다. 이제 하우스메이커인데요. 이 세키 하우스는 앞에서 얘기한 다이하우스하고 거의 뭐 수십 년 동안 서로 쌍벽을 이루면서 커왔던 그런 기업입니다. 거의 주거, 이제 하우스 메이커 부분에서는 주택만 갖고 따진다 보면은 이제 거의 1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임대사업 부분을 크게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공사, 분양, 임대, 기타 사업하고 있는데, 이 완성공사라는 것은 이제 하우스 메이커의 전통적인 핵심 사업이 되겠죠. 그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을 갖다가 주문, 판매반 해서 생산해서 건축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근데 2002년부터 10년 사이 보면은 매출액 규모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때 비교해서는 뭐 2002년 시점 비교하면 좀 늘었지만 2006년, 7년 이제 4억, 매출액 4억까지 갔던 것 때 비교하면 또 줄어들고 이런 부침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임대사업 같은 경우 보면은 계속 꾸준히 매출액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키스이하우스 같은 경우도 2011년부터 이제 사업 분야를 나누는 그런 것 좀 세분화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사업하고 이 수수료 사업, 저희가 얘기하는 주거 서비스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수수료 사업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단독주택 사업은 계속 줄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세키스이하우스의 2000년대 이후에 사업 부문별로 다 보면 그 성장을 주도한 사업들이 다 임대주택 사업, 수수료 사업, 주거 서비스 사업 분야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키스이하우스 같은 경우도 각각 개발 부분, 건설 부분 각각 나눠져 있는데, 이제 주거 서비스 영역에만 보면은 관리나 중개, 기타 서비스를 세키아 부동산이라는 계열 회사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키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세키아 하우스가 뭐 시공해서 한 임대주택을 관리 운영하는 걸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요. 같이 이제 중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계열사인데 세키아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계열사를 두고 그걸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주거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이토 겐타쿠라는 기업입니다. 이 다이토 겐타쿠는 이제 뭐 대동건탁이라는, 한국말로 하면 대동건탁인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어보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주택만을 전업으로 하는 그런 주택 건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리스 사업이라고 해서 집주인한테 전대, 그러니까 일괄적으로다가 주택을 그러니까 임차를 해서 그걸 다시 전대를 하는 사업, 그런 사업 구조로 다 중심으로 해서 거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토 켄타쿠라는 기업만 보면 그 임대주택, 그것도 자기가 직접 우리나라 이제 부영과 같이 건설을 해서 직접 보유하면서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야말로 임대주택 관리업이죠. 집주인을 대신해서 시공과 관리 운영을 같이 하는 그 사업 하나로다가 거의 1조 엔 이상의 매출 규모로 성장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규모에서 빠르게 성장을 해서 거의 한 1조 엔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는 10조 원 정도가 되겠죠. 10조 엔 규모로다가 성장을 했고요. 좀더 이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임대주택 공급 관리 중개 부문에서는 각각 지금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시공 분야 뒤에서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이토 켄타쿠라는 기업이 하는 임대주택 사업은 자기들이 토지주한테 가서 임대주택 사업을 제안을 하고 거기다 임대주택을 시공을 해주고 거기에 건축 도급 수익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관리 운영을 해주면서 또 운영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축 시공도 꾸준히 발생을 하면서 수익 매출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요. 임대료 수익 부분도 계속 관리 물량이 늘어나면서 매출 구조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토 켄타쿠의 이제 사업 구조는 임대주택을 전업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개발 부분, 건설 부분, 그다음에 주거 서비스 부분 각각 해서 주로 이 대동 건설이라는 그 시공 부분의 기업하고 이제 대동 건물 관리 운영하는 기업하고 두 개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하우스컴이라는 직접 중개 관리라는 계열사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 입주자들을 위한 이제 주거 서비스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출판 또는 임대 보증 사업, 그다음에 입주자 생활 지원 사업, 건축 자금 융자, 화재 보험, LP 가스 공급, 자체적으로 이런 계열사를 통해서 좀더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그런 주거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장에서도 임대주택 관리를 늘려나가는 이제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각각 지금 뭐네개 기업을 대표적인 네개 기업을 봤고요. 그 안에서 주거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의 어떤 다른 사업 부문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 전반적인 이제 기업의 성장의 중요도, 기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매출액 규모 자체도 뭐 분양 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로 작지 않은 그리고 지금 오히려 뭐 분양 사업보다는 더큰 어떤 매출 규모를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서비스 사업 영역이 뭐 굉장히 어떤 큰 시장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갖다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 2000년대의 일본 주택 산업, 주택 시장에서 또 하나 이제 큰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이라면 굉장히 생소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희도 지금 최근에는 그 리츠 시장이 굉장히 활발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2000년대, 이제 97년부터 해가지고 리츠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다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리츠 시장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주로 임대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들을 갖다 자산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거기서 나는 수익률을 일반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한테 이제 수익을 배당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결국 그런 임대의 자산들을 갖다가 자산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 중에서 임대주택 비중도 이제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7년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임대주택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색깔이. 근데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제 10%대가 안 되는 그런 물량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임대주택이 전체 리츠 자산에서 구성하는 비중이 뭐 거의 20% 내외 정도로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츠 시장 성장과 함께 이런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도 같이 이 리츠를 활용하면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고요. 2008년 리먼 쇼크 금융 위기가 오면서 사실은 리츠 시장이 거의 큰 폭으로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에 이렇게 쭉 성장을 하다가 2008년에 리먼 쇼크가 오면서 이제 다시 크게 그 축소가 됐는데, 2012년에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계속 풀죠.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이런 효과 때문에 다시 그 부동산 쪽으로다가 돈이 몰리고, 그러면서 다시 리츠가 크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큰 속도로다가 계속 지금 리츠 시장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 일본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2% 수준. 그러니까 많을 때는 한 2.5%까지 이제 가는. 그래서 그 리츠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임대주택에 특화된 상장 리츠만을 그 지금 이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대기업 주택 건설 회사라든지 종합 부동산 회사, 임대주택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토추 같은 이제 종합상사인데요. 원래 주택 개발 사업 부분이 스폰서, 자기들이 이 일정 부분 지분을 참가해서 만든 리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쓰이 부동산, 아까 사례 기업으로 얘기했던 미쓰이 부동산, 그다음에 다이아 하우스, 세키스이 하우스. 이제 그 밖에 기업들은 직접 임대주택 사업을 하진 않지만 임대주택의 리츠를 갖다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자산 규모들이 굉장히 크고요. 왜냐면 배당 수익률을 보면은 크게는 한 5%, 보통 3% 이상대의 배당 수익률을 갖다가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일반 이제 채권 수익률보다 한 1에서 2% 높은 수익률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배당을 하기 때문에, 리츠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할 때, 이 리츠를 활용을 하면서 계속 그, 개발 물건들을 늘려나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런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아마 또 다시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임대주택 관리업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 임대주택 관리업이 같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주거 서비스 사업 분야의 영역이 확대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2013년 기준으로다가 이제 민간 임대주택 재고는 한 1,458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80%가 임대주택 관리업자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성 자료를 따르면은 한 3만에서 3만 1,000개 정도의 업체가 임대주택 관리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이런 임대주택 관리업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됐는데, 결국 성장 배경에는 그 인구의 고령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사업의 거의 85% 정도는 이제 개인 임대 사업자인데, 그 중에서도 한60% 이상이 고령자들입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더 이제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전문적인 임대 관리 사업자한테 좀 위탁을 하는 그런 사례가 이제 증가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은퇴자라든지 고령자들이 노후 안정적인 수입 수단으로서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자녀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절감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임대주택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느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임대주택 관리업이 이런 관리를 대신해서 사업을 추진해주고, 관리를 운영해주고, 이런 사업들 니즈가 이제 크게 늘어난 겁니다. 또 하나는 주택 시장의 경쟁이 심화됐다. 그래서 사실 민간 임대주택 재고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물량은 풍부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수요 계층이 선호하는 그런 주택, 양질의 임대주택은 뭐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1993년부터 계속 임대주택 공실률은 사실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후화된 그런 임대주택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뭐 교체를 해서 바꿔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경우에는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다시 또 노후화가 더 심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빈집으로 바뀌어서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임대주택을 짓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그런 관리 역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주택 관리업자들이 들어가서 이 관리 영역에서 이제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시장이 확대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관리업 이제 등록 업체 수인데, 일본도 2011년 12월에 임대주택 관리업자 등록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어떤 임대주택 관리업이라는 거는 그냥 시장에서 자유롭게 운영이 되는 거지, 정부가 어떤 관리를 하거나 이런 사업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건전성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이 등록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 등록 제도는 임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꼭 내가 이 사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고, 등록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나는 이렇게 건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소비자한테 보여주기 위한 이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11년 12월부터 해서 초기에 등록 업체 수가 이제 크게 많은 기업체들이 등록을 하고요.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보통 이제 큰, 좀 어느 규모가 있는 기업들부터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꾸준히 뭐 20, 30개 업체들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3,757개, 그 12년 기준, 아, 15년 기준의 기업들이 등록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이 주택 산업 이제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좀 봤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좀 요약해서 그 특징을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주택 시장, 주택 산업의 구조에 있어서는 개발형 기업이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 회사가 주도를 하는 사업 구조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건설 시공 중심의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특히 이제 종합건설 회사들의 건축 역량, 시공 역량이 중요했는데 점차 이제 개발형 기업이 주도해가는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수치상으로 보면 도급형 기업, 종합건설회사들은 거의 쇠퇴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겠고 종합부동산회사 그리고 주택건설회사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하우스 같은 개발 역량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그 사업 분야로다가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저희가 사례 몇 개 기업을 오늘 봤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외의 기업들도 쭉 보면은 결국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요 요인을 보면 임대, 관리, 중개 이런 주거 서비스 사업 부문이더라. 그래서 지금 2000년대 일본의 그 저성장기에서의 시장 구조 하에서는 결국 이런 사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지만 전체 공급 시장의 규모는 계속 작아지고 그래서 건설 공급, 건설 판매로만은 성장할 수 없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 주거 서비스 산업 쪽으로 다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 서비스 사업 부분의 계열화를 통해서 전문화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더라. 대부분의 기업이 임대 관리 운영 중개 입주자 서비스 주거 서비스 이런 각각 그 세부 사업 영역별로다가 전문 계열 기업을 갖다가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다이어하우스 기업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같이 융복합해 가면서 이 주거 서비스의 어떤 경쟁력 또 차별화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는 연관 사업들 지금 아까 리츠 시장 말씀드렸는데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성장을 해 나가고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들이 확대돼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 관리업 방금 말씀드렸던 임대주택 관리업들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전체 한 이런 정도로다가 2000년대 일본의 주택산업 구조 변화 내용을 특징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주거 서비스 사업 모델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사업 모델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사업 모델로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이제 뉴스테이 정책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그 말들을 많이 이제 썼었는데 이제 상당한 부분은 그 뭐 일본에서의 그 사업 모델들을 갖다가 많이 벤치마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모델은 리츠 활용, 이제 순환 개발형이라는 뭐 이름으로다가 이건 뭐 공식적인 유형의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다가 이제 진행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미츠이 부동산이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으로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먼저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 조사 분석을 하고 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개발 기획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시공 부분은
종합건설에서 제네콘에게 도급을 주고 시공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준공을 한 다음에는 이제 관리 운영 단계에서 각각 그 자회사, 그 입주자 모집 단계에 필요한 중개를 역할을 하는 미쓰이 부동산 계열사, 그리고 임대 관리 운영을 하는 또 하나의 계열사, 그 다음에 입주자 서비스 관련해서 공용시설 관리, 주거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각각의 계열사, 그리고 결국은 어느 정도 뭐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개발 초기부터 하든지 이제 리츠의 이 자산, 임대 자산을 매각을 해서 자산 운영을 하는 이제 AMC를 자회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의 전체 그 임대주택 사업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갖추면서 각 계열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또 궁극적으로 이제 이 임대 자산을 매각을 해서 매각한 자금으로다가 다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환형 개발 임대사업 구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기 이 미쓰이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그 사업, 기업 영역에서 모든 것을 다 계열사를 통해서 하고, 그걸 통해서 안정적인 운영 수익,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사업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순환 형태의 사업 구조인데, 결국 가장 중요한 사업 전략은 이 미쓰이 부동산이 자기가 스폰서가 역할을 해서 만든 리츠 투자 법인을 만들고 거기다가 리츠에다가 개발한 임대 자산을 매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되면 이제 개발 이익이 바로 실현이 되고요. 그것을 재투자를 해서 또 임대주택을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탁 관리 물건을 확대해 나가는, 그러면서 이 개발 이익 플러스 수수료 수익도 계속 증가를 해 나가는 이런 사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의 개발 부분에서는 이 자산 운용사 AMC죠. 리츠를 갖다가 운영하는 AMC도 100% 출자 설립을 해서 어코모데이션 펀드라고 한 펀드 매니지먼트라는 기업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AMC는 실제로 이제 관리 운영 단계에서 PM 계약을 맺어가지고 미쓰이 부동산 레지던트라는 PM사가 각각의 어떤 관리, 중개, 기타 서비스, 생활지원 서비스를 포함해가지고 계열사를 연계해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업 방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물량을 늘려나가면서 매출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미쓰이 부동산의 리츠 투자 자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 전문 이제 전 임대주택의 그 어코모데이션 펀더라는 리츠 투자법인의 자산 물건이 되겠는데, 일단 임대주택이 거의 이제 95.6% 대부분 임대주택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지역은 주로 이제 동경 24구, 그러니까 도심부에서의 임대주택 자산을 갖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규모는 원룸, 싱글, 그 다음에 컴팩트, 보통 1, 2인 가구들이 사용하는 컴팩트, 그 다음에 패밀리형은 상대적으로 이제 적습니다. 이제 그만큼 수익률 면에서는 이런 원룸이라든지 투룸 형태의 임대주택 자산이 이제 수익률이 높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간접적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임대료별로는 뭐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이제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100만 원 미만의 물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월 200에서 300만 원 정도 하는 월 임대료입니다. 것들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동경 3구 내에 있는 고급 주택 중심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외곽 지역에서의 물건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츠 투자 자산 규모의 성장세인데요. 2006년부터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다가 투자 관리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가 개발한 임대주택이 한반 정도 되고 타사 개발 임대주택 물건도 수익률이 괜찮아 안정적인 수익률 나오는 것들은 다 이제 리츠 펀드, 어코모데이션 펀드 안에 이제 물건을 갖다가 이제 사서 자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이 이제 뭐 이런 물건들에 대해를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 자산이 되겠는데요. 아무튼 이 거의 한 10년 정도 사이에 그 자산 운영 물건부터 해서 자산 규모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다는 거를 볼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리츠를 활용한 그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방식에 대해서 주로 이제 대형 건설 업체라든지 그러니까 주택 건설 업체죠. 주택 건설 회사라든지 또 이제 부동산 회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모델로는 이제 대동건탁이라는 회사가 하는 수탁개발 서브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서브리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우리는 국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에 그 마스터리스라는 그런 용어로다가 많이 사용했는데 전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이제 일괄적으로 임차를 저희가 집을 갖다가 이제 빌려서 그걸 갖다가 다시 세를 놓는 그런 방식의 전대 방식의 운영 방식을 이제 서브리스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그 서브리스 사업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주택 방식으로다가 이제 대동건탁이 대표적인 이 사업 방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각 여러 지역에 있는 이제 토지를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주를 찾아가서 그 임대주택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개발까지 해주고 집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관리 운영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임대료 수익은 저희가 이제 일정한 임대 수익을 공시라고 관계없이 보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 투자 대비 한뭐 5%에서 7%의 수익률을 제공을 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영업 활동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토지주에게 임대사업 제안을 해가지고 대동건탁이 임대주택을 건설을 해주고, 임대주택에 대한 이제 공사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을 건설을 하면, 이제 대동건탁 건물 관리라는 곳에서 이제 수탁 관리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년 서브리스 계약. 그 30년 동안 내가 관리 운영을 해주는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실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임대 수익을 보장을 해주고, 전체 임대 수익에서 한85% 정도는 임대주택 소유자, 집주인한테 주고, 15% 정도를 이제 임대 관리 운영 수수료로다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동건탁이라는 회사가 이 사업만으로 해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굉장히 급성장을 했고요. 이제 임대주택 유형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처럼 뭐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이런 임대주택 예를 들어서 이런 규모의 임대주택들은 사실 뭐 저희 다세대 뭐 연립 이런 유형인데 이런 주택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 이런 유형이나 이런 것들 결정할 때는 그 지역에서의 임차 수요 사전에 이제 조사를 한 임차 수요 특성이라든지 또이 지역에서의 사업 수익성을 고려를 했을 때 건축비를 어느 정도 목표를 해서 건축비를 반영을 해야 될까를 결정을 해서 각각 이런 건축물 주택의 유형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옵션을 결정을 해가지고 이 주택을 지어지면은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대동건타 다이토겐토크에서 관리 운영을 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중요한 사업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역시 사업지를 발굴하는 거하고 영업을 하는 영업용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거의 이제 독보적으로 다이토겐타크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 이제 사업 물량을 늘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인터뷰를 갔을 때 어떻게 이렇게 다이토겐타크의 시장 그래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했을 때 주요 사업 전략을 얘기하는 것이 자기네들은 이제 전국을 한 3천 개 정도로 세그멘트를 구분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적정한 그 수요 특성에 맞는 사업 모델들을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주 촘촘한 그 토지 정보 데이터베이스하고 각각 그 세그멘트별로다가 이 수요 계층들에 대한 분석 이런 걸 철저하게 이런 기반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건설 시공 역량입니다. 다른 기업보다 더 좋은 질을 공급을 하면서 건축비는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뭐 이거는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설계 시공이나 뭐 건축 이 관계에서 이제 사업비를 절감함으로써 이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다가 이제 다이토겐토크의 수익 구조를 보면은 이제 건축 공사를 해서 얻는 수익이 약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제 건축 도구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져주면서 건축 공사를 해주면서 얻는 수익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사업의 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주거 서비스라든지 관리 운영이 노후를 갖고 잘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탁 관리 운영에서의 수익은 거의 수익률은 약 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수익을 고려를 해서 여기는 이 정도 수익, 수수료 수익으로 충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 방식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전체 지금 앞에서 얘기한 리츠 활용 방식하고, 수탁 운영 개발 방식, 지금 서브리스 사업 방식 두 가지가, 일본에서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의 큰 두 사업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전체 이제 건설업 상위 10개 기업, 부동산업을 하는 10개 기업을 보면은, 종합건설회사를 빼고는 다 이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기업 중에 상위 2개 기업은 리츠 활용 수탁 개발 다 두 가지 방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이토겐타크 같은 경우는 거의 수탁 개발 방식, 서브리스 방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리츠 활용. 그 밖에 다른 부동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를 하면서 펀드를 활용하는 이제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주거 서비스 사업에서 이 가장 기본적이 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두 가지 방식이 일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사업이 되겠고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거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하나의 또 뭐 연장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 주거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하고의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이제 관리라든지 중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기존에 하고는 다 차별화되거나 또 이제 더 좀 고도화되거나 이런 방식으로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관리 서비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관리 서비스 자체는 뭐 새로운 사업 모델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그 커뮤니티 지원이나 자산 관리 이쪽에 과거에 비해서는 더 많은 어떤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지원 같은 경우는 그뭐 일본도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고 회계 출납 업무, 관리인 프론트 업무 이런 것들에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일부 지원이 되고요. 특히 2000년대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건물 및 자산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건물 가치가 이제 관리를 잘안 하다 보면 금방 중고주택에서 노후화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리 비용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한 네다섯 배가 올라갔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돈을 지불을 하더라도 내 자산 가치 유지를 위해서는 또 관리 비용을 계속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건물 시설 정기 관리라든지 장기 수선 계획, 대규모 수선 공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관리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뭐 24시간 관리 시스템, 입주자의 편의라든지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각각 이러한 어떤 네트워크 협력 업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적인 걸 갖다가 잘 갖춰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고급 맨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24시간 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긴급 콜이 필요할 때는 연락이 될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제 서비스 지원을 받고 싶을 때는 이런 관리 회사를 통해서 뭐 지원을 저기 필요한 서비스를 갖다가 이제 연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중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미쓰이 부동산 사례가 되겠는데요. 미쓰이 부동산에서는 미쓰이 주거 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서비스, 미쓰이 주거 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계열 영역, 사업 부문들, 그러니까 분양, 임대, 신축, 개축, 리폼, 뭐 이런 사업 영역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 영역에서 고객 멤버십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고객들이 처음에는 뭐 원룸에서 살던 사람이 다음 단계로다가 주거 이전을 할 때는 이 주거 몰에 들어와서 상담을 받고 컨설팅을 받고 프로듀스를 받아서 자기네 어떤 주거 형태에서 다시 또 옮기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것이 이제 처음 집을 장만할 때 어떤 그 회사에 어떤 집이 좋을까? 그다음에 뭐 살다가 자녀들이 출가하고 우리 두 부부만 남았는데 이상적인 앞으로 이제 어디 가서 살면 좋겠는가? 이런 이제 상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어떤 주거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각각의 이제 뭐 신축 분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리폼이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소개를 해주면서 이런 컨설팅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 안에서는 이제 크게 비용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업 영역에서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개하고 임대 운영 서비스하고의 같이 혼합된 이제 그런 사업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령자들이 살고 있던 주택, 그래서 되게 교외에서 좀 평수가 큰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에 살다가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시니어 주택, 이렇게 옆에서 서비스도 받고, 받을 수 있고, 이런 주택에 살고 싶다. 또는 이제 도심 생활을 하고 있던 고령자가, 난좀 전원형으로다가 좀 가고 싶다. 이런 어떤 니즈가 발생했을 때, 이 집이 팔리지 않으면은 못 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임대 관리 업자, 뭐 전원주택 사업부, 노인주택 사업부, 이런 여러 부문이 있는
사업자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주거 이전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 살고 있던 그 주택은 임대관리 운영 형태로 해서 임대관리 사업 부분이 이제 전대를 통해서 운영을 해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살고 있던 도심에서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고 전원주택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심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전원주택으로 갔다가 나중에 후회가 돼서 돌아올 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을 고려를 하면은 그냥 우리가 그 전세나 월세로다가 임대사업자가 관리 운영을 해줄 테니까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전원주택 물건이 있으니 거기 가서 전세로 사십시오. 이제 그런 형태로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방식의 어떤 주거 이전 서비스하고 함께 임대 관리 운영을 해주는 이제 그런 사업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입주자 생활 지원 서비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쓰이 주거 루프라는 이제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거 뭐 콜센터 또 웹 기반, 이것도 이제 멤버십 기반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쓰이 부동산이 이제 공급한 여러 이제 수십만 호의 주택이 있고 그 거주자들에게 이제 멤버십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그 아이템, 주거 서비스, 지원 서비스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품, 가전등 판매, 배달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제 제품 판매사와 제휴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 수수료 수익을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청소, 가사, 주거 내부 생활 지원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뭐 독신이라든지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청소나 가사를 제공해주고 이제 유료로 받는 그런 서비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주방용품, 식음료품, 상품 판매 할인 이런 것들은 똑같이 이제 제휴업체랑 제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호텔 여행 정보, 그다음에 아울렛 파크, 리폼 홈 인테리어 서비스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주거하고 여가 활동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에 대응을 해가지고 이런 지원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같은 맥락인데 이건 좀 더 이제 고급화된 입주자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일본에서 고급 아파트에서 이제 컨세르라고 합니다. 전문 관리인이 24시간 상주를 해서 또 24시간 콜센터를 같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긴급 상황이라든지 또는 필요한 그 서비스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는. 그래서 주로 이제 독신이라든지 뭐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 고령자 이런 경우에 이제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가 이제 높고 또 고소득인 경우에는 이런 그 주거 서비스가 지원되는 고급 맨션에서 사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세르라는 전문 관리 직원이 주거 서비스를 담당해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주거 코디네이터 같은 영역이 될 수도 있겠고 하나의 이제 전문 직종으로다가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전문 관리인이 상주를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입주자 생활 지원 서비스에서 사실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아이템들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가사 및 생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하나하나 아이템들이 있겠고요. 뭐 하나하나 뭐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쭉 보면은 이제 가사, 장보기, 의류 세탁, 클리닝, 의류 세탁 보관 서비스, 그다음에 가전 설비 이사 뭐 이런 쭉 이런 내용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가 활동, 그러니까 뭐 택시콜, 뭐 카시어링, 렌트카 서비스, 뭐 이런 관련한 서비스들, 의료, 그러니까 긴급 상담콜, 아까 24시간 보통 상담콜 서비스를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들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거의 이런 류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는 뭐 고급 약간 임대료 수준이 높은 고급 임대주택에서의 주거 서비스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이것들이 모든 뭐 일반적인 임대주택에서 이렇게 서비스가 이용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입주자 생활 지원 서비스 중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서 이것도 뭐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입주자가 재능 기부를 통해 가지고 각각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뭐 요가 교실, 요리 강좌 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을 해주는 이제 그런 지원 서비스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그 주거 서비스 사업 모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직접적인 주거 서비스 사업 모델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주거 모델의 차별을 통해 가지고 큰 개념의 좀 서비스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다가 볼 수 있겠는데 일본의 다이아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많이 여성 전용 임대주택들 모델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당시 처음 이제 일본 다이아하우스가 여성 전용 임대주택 특화 모델을 만들면서 상당히 좀 인기를 화제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 독신 고소득 독신 여성에 대한 이 임대주택 모델이 되겠고요. 안정성, 그 다음에 세면 화장실 공간, 수납, 디자인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특화를 해가지고 이런 디자인을 중시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안전 설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긴급 콜이라든지 또 세큐리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갖추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이제 수요에 맞춰서 특화된 임대주택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사업 차별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거 모델 차별화로 이 하나의 이제 큰 단지 안에 분양 멘션하고 임대하고 또 시니어 주택 이 세 개가 같이 혼합돼서 혼합된 하나의 커뮤니티 단지를 형성하면서 각각 사업들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생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제 도심의 시바우라라는 곳에서 여기는 재개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쓰이 부동산하고 오릭스 부동산의 도심 대규모 이제 고급 주거 단지를 개발을 하는데 이제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 고령자주택을 혼합해서 개발한 사례고요. 단지 내에 이제 병원, 보육시설, 쇼핑센터 이런 편의시설을 갖다가 넣음으로써 각각 어떤 수요 계층에 대한 이제 주거 서비스 기능을 더 강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합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 가장 이제 전략적으로 노리는 거는 이 자녀 세대하고 부모 세대가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수요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많이 이 분양 멘션하고 시니어 주택하고 같이 이 임대 멘션 포함해서 이제 들어와서 많이 수요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분양, 임대, 시니어 주택 모두가 어떤 사업에 성공하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거 모델 차별화라든지 주거 서비스 사업 모델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좀 종합해서 이제 시사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주거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이 뭐 어떤 것인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제 정의를 내려보자면 제 개인적으로
주거 서비스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하고 거의 같은 꼴이다. 가장 이제 좁은 의미에서 사업 영역에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것이 뭐 리츠 활용도 있고 서브리스, 그러니까 주택 임대 관리 형태로 다 가는 것도 있는데 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서 주거 서비스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주택 건설 회사라든지 또 이제 부동산 회사들 그 규모가 큰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할 의미와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단순한 주택 임대 관리업이 아니고 결국은 자사가 그 건축 사업 모델을 만든 건축 모델 주거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서 각각 임차 수요한테는 그런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해주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제 그거의 상황에서 임대료 수익이나 이제 서비스 수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임대주택 투자 수요에게는 이제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제 투자 수익, 그다음에 운영 수수료를 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서 가져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기존의 단순한 분양 판매 사업보다는 더 개발 역량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건축 부분에서도 또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 임대주택 관리업이 아니고 실제 내용을 따르면 분양 사업 플러스 주거 서비스 산업 이 관리 유통까지 전체가 포함된 하나의 토탈 서비스 사업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일본 사례를 쭉 본 결과 이런 걸로 하나 요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주거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배경 요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2000년대 시장 환경을 좀 더 요약해서 보면 임대주택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수익성을 내고 주거 서비스 산업하고 사업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먼저 이제 토지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버블 붕괴 이후에 이 토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뭐 갖고 있어봤자 이거 크게 오를 기대가 없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든 활용하고 싶은 활용 니즈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갖고 있던 보유 부동산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제 매물로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 전제 조건이 되는 저렴한 토지 확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에 이제 소규모 유휴부지라든지 공장 적지, 노후 건축물, 공공시설, 도시재생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사업지를 활용을 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볼륨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이제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 여건입니다. 저성장 장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간접 투자 시장, 금융 기법이 다양화되고, 그래서 이게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에서 필요한 자금 조달, 그러니까 저렴한 자금 조달을 통해서 임대 사업성 재고를 높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관심. 그러니까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예금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또 상대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차 수요, 뭐 이 부분은 계속 얘기된 거니까 뭐 1, 2인 가구 중에 고령자, 외국인. 그래서 이제 자가 수요에 비해서 임차 수요가 계정이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시장 환경이었고 또 1, 2인 가구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를 하는 그런 시장 환경이었습니다.
다음 임대주택 투자 수요죠. 이제 고령자 층이 증가를 하면서 투자 수요도 굉장히 늘고 또 이 임대주택 시장이 경쟁적이다 보니까 그 전문적인 관리에 대한 수요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 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예전에는 집주인 혼자서도 할 수 있던 것이 점점 임대주택의 전문 영역으로 바뀌어가면서 위탁관리에 대한 니즈가 증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수탁개발, 수탁관리 사업으로 확대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본 이제 주거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배경이나 요인들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이런 전제 조건을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국내 시장이 과연 일본하고 유사한 시장으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떤 그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이벤트들 과거에 가격이 상승하고 2차 월초에 침체를 하고 버블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장기 침체를 가죠. 그 안에서 고령사회 인구 감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가고 이런 이벤트들을 갖다 쭉 이제 열거를 해보고 저희도 한번 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렇게 좀 열거를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저희 버블 붕괴라는 큰 쇼크는 없었지만 이런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초고령 사회로 가고 인구 감소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일본하고 유사한 그런 조건하에서의 이제 장기 침체라든지 성숙화 시장 진입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한 2020년 정도에서 2030년 정도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시장 구조가 이제 변하고 일본과 같은 그런 주거 서비스 시장으로 가기 위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런 환경 조건들이 많이 형성이 될 거라는 어떤 추측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올해 2020년인데 2020년 상황을 보면은 사실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이라는 이제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국내 임대주택 사업 환경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우리 국내 임대주택 시장은 개인의 아파트 분양 아파트 전세 시장 을 선호하는 이제 그런 것이 좀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뉴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 이제 기업형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라고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 상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 그러니까 이 사업 모델들이 우리 지금 건설사들이 이 뉴스테라든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사업 영역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계속 지속 가능성 있는 먹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 시장에서도 이 뉴스테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중산층의 어떤 주거로서 선호될 수 있는 유형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시장 여건은 이런 아직까지도 임대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은 저소득층 주거다 이렇게 인식하는 성향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반 분양 아파트의 전세 형태로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성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전세 관행, 월세 형태로다가 이제 뭐 반전세라고 그러죠. 많이 좀 전환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전세 관행이 상당히 그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두 가지 요인만 봤을 때도 우리가 민간이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아직 부정적인 요인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 수요 면에서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그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제약 요인으로다가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보다 전세보다는 월세 형태의 주거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수요자의 마인드가 좀 바뀌지 않으면은 그 시장이 바뀌지 않으면은 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습니다. 아직까지도 토지 가격은 계속 상승 기대가 높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상승이 계속 되다 보니까 임대인 같은 경우도 뭐 이거 굳이 내가 전문적인 그 임대 사업자 관리 운영 사업자한테 위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그런 시장인 거죠. 그래서 일본과 같은 형태의 이런 수탁개발형 사업계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관리 운영을 통한 수익 모델도 아직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주택 사업자 분양 시장 아직까지 계속 뭐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아직 분양 시장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지방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이 분양을 시작하면 기본적인 청약 경쟁률은 아직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는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은 또 투기 수요가 가세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분양 시장이 뭐 괜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 사업자, 주택 사업자 입장에서도 크게 임대주택 사업을 늘려야겠다는 그 메리트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런 전반적인 환경을 고려를 하면 좀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제 그런 판단이 좀 들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계속 규제 정책을 하고 이제 시장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올해 코로나 영향 때문에 경제 여건도 그렇고 뭐 여러 상황일 때 언제 또 다시 이게 시장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런 정도로다가 좀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국내 주택 산업의 현실을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큰 우리 주택 시장, 주택 산업의 이제 구조적인 변화는 크게 아직 변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규모 택지와 아파트 건설 분양 중심 산업 구조에서 크게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이 단기 수익 추구 형태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택조법을 폐지를 하고 뉴스테이 정책을 지금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인데 추진을 했지만 초기 건설사들이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간 거지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한 아까도 말씀드린 시장 환경도 그렇고 그런 동력은 굉장히 아직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더 활성화되면서 같이 주거 서비스 사업 영역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건설회사 중심의 산업 구조. 지금 저희가 뭐 시행 디벨로퍼라는 이름은 있죠. 그래서 2000년대 많은 그 시행사 디벨로퍼들이 나타나서 전체 산업에서 참여자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디벨로퍼라는 거는 단지 이제 토지 확보를 해서 그걸 개발해서 건설사가 시공을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규모지. 사실 이 전체를 갖다 기획을 해서
일본처럼 이제 관리 운영까지 포함해서 디벨로퍼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디벨로퍼 기능도 결국은 건설 회사가 주도하는 그런 역할이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을 좀더 이제 주거 서비스 사업까지 포함해서 확장시켜 나가려면은 이런 종합부동산 회사 디벨로퍼 같은 기능이 꼭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일본 사례를 보면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겠지만 좀더 전문적인 그 영역에 대한 계열화를 통해 가지고 좀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대 관리업이라든지 또 이제 중개업 부분도 포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소규모 영세 사업체 중심에서 좀더좀 규모가 큰 어떤 종합부동산 회사들이 같이 토탈 서비스 형태로다가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 기업 유형들도 좀 나타나서 역할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주택임대관리업제도 도입했고 2015년 뉴스테이 관련 주거 서비스 추진이 지금 뭐 사실은 시작이 이미 돼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더 확대되고 확장되려면 일단 시장 환경의 변화부터 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기업 형태들의 변화 또 사업 영역의 또 변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직까지는 가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과제를 좀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뭐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민간 부분에 대한 시장 중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은 뭐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사업 모델도 그렇고, 이제 기업들이 이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창의적인 활동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수요 특성, 1, 2인 가구 중에서도 뭐 청년 세대가 있고, 고령자 세대가 있고, 또 2인 가구 중에서도 이제 맞벌이 부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수요 특성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 모델도 그렇고 주거 서비스 사업 모델도 그렇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혁신이나 창의적인 활동이 없으면은 충분히 수요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그 민간 영역에서 할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이제 정책적으로 너무 그런 부분들을 건설사들을 뭐 주거 서비스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더 이런 규제 요인들을 풀면서 기업이 그런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라든지 다주택자들 이런 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제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거의 이제 다주택자들은 지금 투기적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앞으로 주거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 이제 그런 지금 좀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런 수요계층은 사실은 이제 임대주택이나 서비스의 수요자이기도 하지만 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이제 월세 형태의 안정적인 수입을 받기 위해서 하는 투자 수요, 중요한 투자 수요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고령자 계층에 대해서 일시적이지 않지만 이제 그런 투자 목적의 이제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고령자 계층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수요는 좀더 구별을 해서 이렇게 뭐 세제 요인이라든지 이것저것 차별화되는 이제 그런 정책적 배려도 이제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하고 이제 주거 서비스 부분,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금 민간 도시재생 사업 부분에서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민간 사업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서 도시재생 사업 정책에 좀 기여하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구조가 좀 늘어가고 있고 정책적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부분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이제 가치, 주거 가치 그리고 그것과 관계해서 이제 임대주택을 늘려나가면서 또 거기서 주거 서비스 사업이 확대되는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그런 연계고리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 부분에서도 이제 민간의 참여를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임대업, 관리업, 중개업, 이 부분은 이제 부동산 서비스 그 법이 제정되고 그쪽으로 이제 계속 정책적으로 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부분에서는 이제 특히 중개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업역이 그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중개업에 대해서는 또 일본과 같은 서비스 활동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주거 서비스 모델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다음에 종합 부동산 기업 육성. 이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토탈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선 개발 단계에서부터 후방부의 관리 운영까지 포함해서 기획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려면 결국은 종합 부동산 회사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40분간인데 마지막으로 그 주택가격 안정이 가장 큰 이제 주거 서비스 산업의 성장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여전히 부동산 자산의 이제 가격 상승 기대가 아직 높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투기 수요, 구매 수요, 분양 주택에 대한 선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토지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적정 운영 수익 확보에도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려면 결국은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안정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구조적으로 전반적인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가 낮아지면서 형성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이제 더 기본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장기 전망을 해보면 최근 상황은 아직까지 자산 가격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런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인구 가구 증가 둔화, 성장 잠재력 하락 고려를 했을 때 결국은 시기적인 문제고 일본과 같은 그런 가격 안정화 조건 속에서 수요 트렌드 변화 이런 시장 환경이 형성이 되고 이게 결국은 분양 사업을 대체하는 성장 동력으로 주거 서비스 산업 그러니까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사업과 연계되는 주거 서비스 사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준비 그리고 정책적으로 다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요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